대전이 낳은 슈퍼스타, 대전의 아들,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인범. 황인범은 유럽 무대에 진출한 이후에도 친정팀 대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전 하나 시티즌 팬들은 이런 황인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완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전 사람, 아니, 대전을 응원하는 지지자라면. 좋아한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른 K리그 선수들도 다 잘하지만 뭐 대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애착을 갖고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국가대표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펼치는 걸 봐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좀 팬이 됐습니다. 이제 현재에서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하면 황인범 선수잖아요. 유일하게 대전에서 뛰고 있다가 해외로 나간 선수기도 하고 국가대표 주전이기도 하고요.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에 진출하신 그러니까 대전의 상징 같은 선수니까요. 황인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좀 활약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 팬으로서도 조현민 선수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조현민 선수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 밸런스 게임 둘 중에 비교하자면 황인범 선수가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황인범. 이유가 있을까요? 황인범은 대전에서 오래 뛰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근데 조유민 선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수원에서 왔다는 수원의 흔적을 완벽히 지웠다는 느낌은 아직 받고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저는 황인범 선수가 좋고 싶습니다. 조유민은 더 보여줘야 된다? 아직은 좀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범이요. 조유민 선수도 좋지만 네. 황인범 선수만큼의 아직은 이제 그 기간이 네. 네. 황인범 선수만큼은 아직 안 돼서 근데 조유민 선수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네. 제 그 뭐야 작년 어웨이 시즌 저기 마킹이 조유민이거든요. 네네. 조유민으로 하겠습니다. 조유민 네. 선수. 황인범 선수 물론 대전을 위해서 했지만 리그 1으로 올라오는데 1등 공신을 한 거는 조유민 선수고 또 그래도 대전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조유민 선수 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서울로 가서 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팬이라면 저는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K리그 와서 대전 와서 뛰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고 뭐 K리그 오면은 또 당연히 그 한국에서 제일 높은 상위 리그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약간 좀 힘들지 않았었나.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전 와서 거기에서 설명을 직접 했잖아요. 2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면 좋죠. 오면은 좋은데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복귀를 할 때 대전에 또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선수들도 또 뛰어야 되고 그런데 상황을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유튜브나 어디에서 본 적이 있고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보면은 저는 아마 기성용처럼 나중에 해외 리그를 다 돌고 와서 마지막에 대전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나중에 해외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한 번쯤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언젠간 돌아올 건데 지금 돌아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치 않고요. 엄청나게 성공하고 마무리할 때 여기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창 뜨고 있는 뭐 배준호 선수라든가 보면은 전병관 선수나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춘기 출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U22 안에서 어린 나이에 지금 좀 뜨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제2의 대전의 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현 선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대전이 또 K리그 1으로 승격하고 나서 좋은 활약을 또 펼쳐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또 주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활약 펼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배준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전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네. 현재 폼은 저는 조유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전병관 선수나 배준호 선수가 대전의 아들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